사회적 기업으로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? 유망주를 발굴하여 가슴 따뜻한 음악가로 키워나가는 신한 음악상.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 역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 일환으로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 육성을 위해 시작된 신한음악상이 12회를 맞았습니다. 올해에는 피아노 김송현, 바이올린 박원민, 첼로 조혜연, 성악 김수환이 각 부문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신한은행은 수상자들에게 장학금 혜택 외에도 교육과 연주기에는 물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연주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